원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죠. 뭐든지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100%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.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.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%는 확실히 절명한다.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것을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.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 눌러인해서
그렇게 안 나옵니다. 한번 멀리 쳐보자. 가까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멀리. 가까이는 없어. 멀리 깊게 한번 접을게요. 낚시가 오늘 힘듭니다. 낚시가 힘들어요. 네, 낚시 와서 힘든 거는 생선 안 잡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. 생선만 잘 잡히면은 무슨 뽕 맞은 것 마냥 안 힘든데, 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궁금하죠? 안 보여요. 거기는 원투식이에요. 원투식. 멀리 가라앉혀서 거기서 이제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입질 받는 거고, 바닥 아니면 입질이겠죠. 뭐 둘 중에 하나겠지. 확률 존나 높네요. 50%. 줄이 늘어졌는데도 입질이 오냐? 옵니다. 왜 그러냐면 바람이 땡기고 있잖아. 바람은 직각이 아니에요. 바람은 타원형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옵니다. 입질이. 감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 거 보니까 저쪽에는 없어. 일단 좀 감아놓으면 또 자리를 이동한다고. 살짝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체크를 해보고. 또 살짝 이동해봐서 체크해보고. 좀 주워보기도 하고 다시 줄을. 오케이, 입질. 여러분, 초리에서 톡톡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, 지금. 느껴지죠? 톡! 걸었어. 걸었죠? 내가 뭐라고 했어? 뭐 아니면 도라고 했지? 이것도 올려갖고,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릴게요.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. 그래서 좀 더 감고 정신없이 띄워야 돼 지금. 띄우고 오른쪽으로 와서 저 네모난 바위를 넘겨야 편하게 랜딩을 할 수 있거든요. 어, 글로 가면 안 돼. 너울성 파도. 네, 숙이고. 줄을 좀 더 줘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. 지그시 당겨서. 오른쪽으로. 계속 오른쪽으로.
물 속에 있으면 속조류의 힘을 많이 받는다고. 그러니까 이왕이면 띄워야지. 띄워야지 되죠. 어, 박으면 안 되고 여기서 떠. 여기서 떠야 돼. 아, 돌에 낀 것 같아, 다시. 나와라, 나와라. 나왔죠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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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. 여기서 또 올리다가 떨어지면 진짜 그건 아까운 거니까 지그시 올려서. 오케이. You want some?